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전통은 물론이고 동시대적 음악을 검은고로 풀어내고 있는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네, 아주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연예인급. 네, 맞아요. 멋진 연주자이십니다. 네. 또 이분이 이수자예요. 이수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국가무용문화재 검은고산주 이수자이자 월드뮤직 밴드 도시의 검은고 연주자인 또 중앙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인 박천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은고하는 박천경입니다. 네. 우리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네,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들으시는 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검은고하는 박천경이고요. 아, 이렇게 옹골 상사디아에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천경 씨를 TV로도 많이 봤지만 네. 저랑 그 SNS 아, 진짜요? CK 맞죠? CK 아이디가 CK 네. 천경이어서 CK 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국악인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들어오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국악하시는 분이요라고 말했죠. 그렇구나. 네. 오늘 질탕님께서 방수미님 제가 아는 국악인이 몇 명에게 슬픈데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네. 김승희님께서 천경 잘생겼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훈남이시네요. 네. 네, 전주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자전. 네,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바로 어젠데요. 네. 국립무용유산원에서 이제 그 이수자전이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그냥 한번 좀 지원을 해보았어요. 근데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뽑아주셔가지고 어제 공연을 마쳤는데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이 전주를 너무 연고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 전주에 오게 되면서 연주를 하게 되고 또 그 객석에서 확실히 이 서울에서 연주할 때와 전주에서는 뭐 처음 연주해봤지만 전통을 연주하더라도 추임새라는 것 그렇죠. 자체를 잘 모르시는데 맞아요. 사실 놀랐어요. 산조를 하는데 얼씨구가 나오더라고요. 제 지인 절대 아닐 텐데 분명히 네네. 그래서 와 이게 전주구나 그렇죠. 하면서 산조하는데 진짜 재밌게 했어요. 진짜 가장 근래 되게 재밌게 했던 산조 중 하나. 전주에서 사실 박수 받기 너무 힘든 도시거든요.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네. 정말 이제 공연 문화가 조금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엔 네. 정말 못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다가 저 뭐 객석에 혹시나 계시다가 뭐 아이 너 뭐 하는 진짜 실제로 네. 뭐 이렇게 한 그러신 분들 네, 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수자 뒤에 한 번 넣어보셨대잖아요. 네. 남들은 몇 번 넣어보시는데 네. 그렇죠. 한 번에 된 거야. 딱 된 거죠. 이 발언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네. 이제 전주에 이제 김영창들이 호강하신 시간이었겠죠. 너무... 저 정말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검은고 교수님께서 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검은고를 했는데 그 남원 관객 전주 관객들이 네네. 아이 근게 언제 연주하냐고 그랬어요. 다스름인 줄 알고 그래서 나가셨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되게 많습니다. 전라도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제 이제 공연 잘 마치시고 네. 어떻게 좀 전주 좀 느끼셨습니까? 네, 어제 진짜 공연 마치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 긴장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뭐 맞아요. 어딜 볼 여유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밥도 사실 막 못 먹겠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공연이 끝나고 또 일찍 끝났어요. 5시쯤 끝나니까 네. 그 이제는 좀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전주구나. 그렇죠. 괜히 이제는 저는 이거 이 스케줄 때문에 하루 더 있었는데 네. 혼자 이렇게 뭐 한옥마을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가 그 유명한 갱리단길이구나 여기가 외리단길이구나 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그런 것도 좀 느껴보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전주에 좀 더 저희가 맛집 마스터들인데 네, 좀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실 때 아우, 네. 언제든지 오신다고만 하면 그럼요. 네. 근데 저희랑 다르시네요. 공연 전에 뭐가 잘 안 먹히시다는데 지금 공연 전에 목살 엄청 먹고
우리랑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많이 다르네.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요. 네. 신계동류 검은고 산조 적벽을 만나다. 약간 이름에서부터 저는 이제 뭐 검은고 연주만 하실 줄 아는데 적벽가를 위주로 레퍼토리를 만드셨나 봐요. 네. 적벽가를 위주로 저희가 레퍼토리를 만들었고요. 뭐 삼고초려부터 공명출사 그리고 동남풍 비는 대목과 활 쏘는 대목 그리고 마지막 세타령 병창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 삼고초려 대목도 그러고 이 검은고란 악기랑 왜냐하면 계면이 아니라 보통 평조 우조로 많이 이루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박창경 씨 과거 공연 흐름을 보니까 적벽에 중점을 많이 두셨어요. 작년에는 검은고 병창 프로젝트 적벽이라는 팀을 만들었고 적벽가를 검은고 병창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셨고요. 네. 적벽가를 이제 모티브로 이렇게 적벽가를 아예 베이스로 삼아서 조금 그래도 좀 재밌게 한번 그 적벽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타악 연주자 정준규 씨와 그리고 검은고 병창 하시는 이제 한승호 씨와 저랑 셋이 만나 가지고 좀 뭔가 좀 특색 있고 혹은 좀 뭔가 그런 서양 악기가 좀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리듬이나 이런 음정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타악하는 정준규 씨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숙제가 안일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판소리는 그 가사보단 이제 안일이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뭐야? 하도 이제 승호 씨한테 계속 물어다 보니까 그 전공자인데도 뭐 물론 많이 알지만 가끔가다 이제 모르는 것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알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연주하는 나조차도 이걸 이해를 안 되는데 혹시나 무대에 만들게 되면은 그럼 대중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러면은 판소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안일이를 너가 하지 말고 내가 해서 해설이 있는 좀 그런 편하게 오히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조금 어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읽기 쉬운 성경처럼 좀 해설이 있는 판소리 그러니까 안일이보다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를 해서 좀 한번 새롭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판에서 그 해설이 있는 판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해설을 뭐 국문학자나 뭐 민속학자나 이런 분들이 맞아요. 해주시면 사실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약간 좀 제3자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은고 연주자가 읽어주는 판소리는 정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때 혹여나 그런 뭐 이젠 그렇게 뭐 문학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그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좀 뭔가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공존하는 그게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예 정말 좀 쉽게 차라리 뭐 약간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걸 들려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국지를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삼국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또 소리꾼이 해설해주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악인이 다른 장르의 소리를 해설해주면 대중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오, 아이디어 되게 좋으신데요.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제가 지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박정영 씨가 먼저 했네. 다른 생각하세요. 건드릴 부분은 안일이밖에 없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럼 다른 부분은 그럼 다른 쳐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몸에다 드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정말 너무 멋진 연주가인데요. 박정영 씨의 검은 연주는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첫 곡으로. 네. 이번 이수자가 되었죠. 제 국가무용문화재 이수자 전에서 했던 곡입니다. 신계동류 검은고 짧은 산조를 한 10분 정도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이수자전 어제 또 공연 마치셔서 좀 피곤하실 텐데 또 저희 온고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박정경 씨 성함 많이 들었을 텐데 직접 연주하는 모습은 많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박정경 씨의 연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박성경 씨의 신캐동류 검은고산조 짧은 산조로 들어봤습니다. 아우 신캐동류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서 장단을 해연한 누가 될까? 누가 될까봐 신캐동류가 너무 어려운데요? 장단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치기 어려운. 네. 네. 전 한갑등류를 많이 들어봐서 네네. 신캐동류는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되게 어려운 산조네요. 네, 신캐동류가 아무래도 자진몰이는 특히 그런 달고 간다고 하죠. 네네네. 그런 박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게 연주자들 혹은 이제는 그 장단과 같이 맞출 때도 어느 연주자는 이걸 이렇게 하고 어느 연주자는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고수분들이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은 먹고 들어가고 네, 먹고, 어떤 분은 합해서 네, 들어가고. 네, 그게
심지어 한 저 전공하고 있는 그 이게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이수자 전 하는 전날까지 악보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예. 그리고 좀 마지막에 계속 걸고 가는 데서는 한 번 놓치면 끝나요. 맞아요. 거기 한 번 놓치면 이제 거기서는 빠이빠이입니다. 네. 심지어 쿵의 그런 뭐라 그러죠? 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네. 네, 김승혜님께서 청경님 연주가 너무 멋있어요. 어제 공연도 너무 잘 봤어요. 바퍼님께서 굿굿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젊은 연주자들이 네. 예전에는 이제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전통으로 회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창작을 하기 위해서 좋았습니다. 전통을 정말 굳건히 지키면서 네. 창작을 그 위에 꼽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개인 연주도 참 많이 하시고 독주도 네.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창작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뿌리 자체가 다 전통에서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으로 접근을 해봤자 결국에는 보고 있는 악보는 다 전통 악보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갖다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참 막 퓨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도 크로스오버나 뭐 퓨전이다 정말 많은 음악들이 나오지만 예전엔 저 20대만 해도 저 20대에 처음에 이제 퓨전이라는 음악이 나왔었거든요. 네. 슬기둥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올인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젊은 연주자 분들이 이렇게 전통을 찾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항상 저 이제 모시고 계신 김영재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전통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말씀. 근데 사실 처음에는 굳이라는 말이 그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감이 그랬는데 저도. 그게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또 이수자로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처음 갔을 때는 20대 중반이었는데 왜라는 막 그런 거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우리 뭐 크로스오버의 판소리꾼 중에 크로스오버의 대명사인 분은 한 분을 두고 또 이제 전통만 하신 선생님들 두고 나는 여기보다는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헛헛한 거예요. 바뀌는 거죠. 네. 소리를 하지 않으면 근간이 흔들리니 창작을 아무리 위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채색을 해도 그렇죠. 근간이 흔들리니까 소리도 아니고 이건 내가 소리꾼이야 무슨 성악가야 막 이렇게 변하는데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월드뮤직 밴드 도시 라는 팀에서 이제 검은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월드뮤직 밴드 도시 어떤 팀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2018년이죠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이제 금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2018년 또 아리랑 전통공예예술진흥재단에서 주최한 아리랑 곱하기 물음표라는 아리랑 창작 공모에서도 달 그림자라는 곡으로 또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도시라는 이름이 참 특이한데 그러니까. 연주는 도시에서만 하시나요? 네. 뭐 군단이 몇 단이나 안 하십니까? 군단이가 그래서 네, 팀 이름이 참 독특해요. 네, 네, 도시라고 하시면 당연히 시티를 먼저 떠올리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시티의 도시가 아니라 네. 그 전통 음악의 고유 식임새인 꺾는 음정이죠. 도시. 네. 따라.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차용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유지했습니다. 네. 도시. 도시. 그래서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젠 이 팀원 전체 말고 몇 명에서 이제 유닛으로 공연이 될 때는 그럼 너네 미라로 해라. 아, 도시 미라 이렇게요. 미라. 미라 이렇게. 네, 도시 미라. 다리 다리 다디디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훌륭하십니다. 사우사사님께서 감동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는 뒤 술대로 내려치고 긁어내듯이 연주하시는 묵직하고 오묘한 선율이 창조되어 흘러나오는 뒤 안일이 하시네요. 네. 천상의 세계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간 꾸며주신 옹골상사디아 박천경 씨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런데 이 도시 팀이요. 네. 도시 이 팀이 더 유명해진 사건이. 미라. 네. 네. 한 종편 방송. 경연 프로그램 덕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소리꾼들의 역습 풍류대장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근데 저희는 보컬이 없는 팀이어가지고 네, 급하게 정가 연주자를 섭외를 해서 팀을 맞춰서 합을 맞췄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래도 4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검은 고를 첼로처럼 연주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 4라운드 그러니까 떨어진 라운드긴 한데 네. 그 IUC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이 IUC 음색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곡 자체도 뭔가 이렇게 막 너무 퉁탕퉁탕 뭔가 그 검은 고의 이 대모 부딪히는 술대와 대모 부딪히는 소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식으로 연주를 할까 하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우연치 않게 그 투첼로스라는 그 되게 서양의 유명한 그 남자 두 명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냥 돼가지고 이거를 해서 세워놓고 한번 연주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악기는 저 검은 고 자체는 아쟁처럼 이렇게 둥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덜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 두 줄씩 긁히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유연이랑 그 개상청에 있는 그 줄을 끊고 네 줄로 해서 조금 폭을 넓혀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첼로처럼 연주를 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생각보다 저는 잘 묻어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박천경 씨가 뭐 연주는 기본으로 잘하시지만 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냥 이게 뭐 사실 대단하다 뭐 따라한 거긴 하지만 아, 그래도 네, 어쩌다 그냥 이렇게 잘 우연히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봐도 그냥 흘러버릴 수 그렇죠. 있는데 생각을 실행을 네. 옮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아유, 저희가 그거를 본들 저희가 뭐 저희 목을 두 개로 해서 첼로로 연주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포시면서 저희도 아니, 정말 이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무대에 오르려면 그렇죠. 네, 약간 맞습니다. 이때 떨어지셔서 좀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첼로 하는 게 아, 그냥 어려울 저는 긁으면 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이 활질배 연습만 했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이걸 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태어나서. 이렇게는 뭐 아쟁처럼 따라 해본 적은 그렇죠, 있지만 맞아. 이걸 세워놓고 맞아. 이걸 누르면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 7시간씩 또 그 본선 라운드도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또 악보도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이것만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정말 촉박한 작업들이 네, 맞습니다. 네, 경연 프로그램 거의 뭐 한두 시간 자나 그 작업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또 다양한 걸 또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더 재밌는 거 또 그렇죠. 화려한 거 맞아요. 혹은 이렇게 좀 뭔가 시청률이 올라갈 만한 자극적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재우더라고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술대를 이렇게 치는 건 봤어도 팔대로 이렇게 거. 또 긁는 게 아니라 네. 세워서는 저는 네. 아, 정말 대단하다.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도시 팀은 그 워낙 유명한 팀으로 알려졌어요. 맞아요. 2019년도에 단독 콘서트를 했는데 뭐 매진 사례가 네. 박천경 씨 때문에 아, 줄 서서 보시고 저 때문은 아니고 그냥 네. 네. 겸손하게 세상에 네. 모든 팀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 역을 한 결과였죠. 그렇게 사실 매진이 될 줄 모르고 막 이것 때문에 조금 팀원들이랑도 감정이 한번 섞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도 혹시나 사람이 안 오게 되면 어쩌냐. 그냥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하자 하는데 이걸 무료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그 보는 입장에서도 무료니까 오히려 취소도 많이 생길 거고 그 입장으로 하여금 뭔가 이거 무료니까 그냥 좀 대충 봐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또 가질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유료로 했는데 너무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매진이 돼가지고. 네. 근데 유료로 해야 더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노쇼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노쇼가 엄청 많아져요. 네네. 그러니까 1,000원이라도 받아야지. 네. 아 아까워서. 네. 오시는데 이제 너무 공연이 보고 싶으신데 이제 스케줄이 안 되시면 무료 공연했을 때는 거의 다 취소하시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일에도 취소를 하는데. 그렇죠. 유료 공연을 하면 그 공연 자체가 내 스케줄이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내 땡땡에서 네. 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저도 팀원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저희는 국악을 누가 돈 주고 보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안 된다. 많이 안 봐도 되니 이제 해야 된다 했더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조회수를 기록해 주셔서 그 돈을 다 받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는 한 20만 원 오더라고요. 아, 역시 솔직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그거를 그 영상을 보거나 공연을 봤다면 그냥 보다가 중간에
그냥 넘겼을 수도 맞아요. 있고 안 봐버렸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다 끝까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그런 좋습니다. 근데 직접 만든 창작곡을 이제 네. 만드셨다고요? 네. 창작곡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팀원들이 그, 아니요, 아, 요, 그 지금 그 이제 직접 매풍에 아, 매풍이요. 네. 매풍은 네. 이제는 저희 그 월드뮤직밴드 도시의 대표 대금 연주자가 네. 직접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소스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넣어봤죠. 그래서 아~ 뭐 검은고 라인 같은 경우는 네. 있던 거에 이제는 조금 더 검은고스럽게 바꾸고 피리 연주자가 그럼 조금 더 피리스럽게 바꾸고 아~ 해가지고 협업의 작업을 그렇죠. 그렇죠. 작곡을 이제 곡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곡으로 이제는 매풍이라는 곡으로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금상을 받았던. 아, 묵직한 걸 다 하시네요. 끊임없는 도전이네요. 사실 그러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는 그리고 혼자 하는 것과 또 여럿이서 한다는 게 그 이 접점을 맞춰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도 한 본선 되기 한 일주일? 5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 최종적으로 내 곡이 계속 수정. 아니야. 맞아. 저거 하다 보니까 5일 만에 그러니까 5일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악보도 다시 외우고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했던. 맞아요. 혼자 네. 차라리 네. 혼자 연주하면 편해. 그런데 그 팀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맞아요.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또 독단적으로 내가 갈 때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럼 또 맘상하지 않을까 봐 또 팀원들의 그렇죠. 마음을 다 헤아려줘야 맞습니다.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리더는 좋은 곡을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또 음악한 사람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요. 이게 그냥 사실 저희 밴드가 뭉쳐진 게 그 피리 하시는 오경준 씨가 다 친구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야 할래? 그래 하자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맞아요. 정말 재밌게 하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리고 친구다 보니까 너도 성격 좋지? 너도 좋지? 해가지고 너 다 좋은데? 네. 이게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보니까 아이,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말 있잖아요. 뭐요? 재미로 하면 동호회라. 네. 맞습니다. 네. 맞아, 동호회면 싸울 일이 없지. 네. 아, 즐겁죠. 행복하죠.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는 매번 다투고 네. 또 이제 맞아. 의견 조합하고 또 그러면서 멋진 곡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럼 여기서 연주를 한 곡 더 들을까 하는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지요? 네, 이번 곡은 그 별바라기라는 곡인데요. 류영선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신 곡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한 2010몇 년도 좀 옛날에 작곡이 되어진 곡인데 제가 언제 한번 정말 그때는 뭐 유튜브도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별바라기라는 곡을 우연히 찾아서 그냥 사실 류영선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2013년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저 뭐 중앙대학교 다니는 박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너무 듣기 좋아서 제 졸업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 졸업 연주에 이제 대학원을 예정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그 별바라기라는 곡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더니 그렇게 해서 좀 몇 번 만나다가 그러면은 뭐 한번 제대로 한번 연주 좀 해 보시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음반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 별바라기가. 네. 아 말씀하셔야지 왜 말을 안 해요? 네. 뭔가 이거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유통사까지는 다 나오진 않지만 다음 주에는 다 풀려서. 아. 말해도 되나? 과일이라든지 멜땡 네, 뭐 요술 램프 뭐 그거라든지 아무튼 네, 다양하게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또 틀어야죠. 알라땡 멜땡 알라땡 여기서 그 타이틀이 별바라기인가요? 네, 별바라기입니다. 박천경의 검은고 연주 음반 별바라기. 네. 여러분 많이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 박천경 씨의 별바라기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타에 네. 또 멋진 분이 함께 오셨어요. 이준혁 씨. 어떤 분이시죠? 저희 도시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음반을 할 때도 같이 녹음을 해줬던 친구고요. 네. 직접 또 스튜디오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또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침 좋네. 도시에서 연주할 만하네.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네, 아마 포스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안 보이고 준혁 씨만 보일까 봐. 아, 네. 이미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준혁 씨를 모셔서 우리가 별바라기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유영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리고 되게 어떤 음악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스타일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먼저 좀 예측을 해보시고 그게 맞을까 틀릴까. 그렇죠. 우리 또 이제 박청경 씨가 어떻게 유영선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할지. 소화할지. 이준혁 기타리스트가 멋있으십니다. 네. 네. 저는 기타에 소리를 하는 건 들어봤어도 악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기타에 악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박천경의 검은고, 이준혁의 기타로 별바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천경의 검은 거 이준혁의 기타로 별바라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멋지시다고 지금 너튜브에 별바라기 뿅 간다고 짱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아, 저의 그 만 가지 꿈 중에 하나가 기타 병창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이제 사놓고 한 달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가 썩고 있습니다. 한 번 도전하셔야죠. 네. 아, 저는 기타를 배우고 저도 기타를 치면서 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전 느낀 게 검은 고랑 기타가 연주법이 굉장히 닮았다라는 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타랑 이제 거의 처음으로 밴드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저도 저희 구악기 검은 고도 궤가 있잖아요. 근데 기타에도 프렛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는 연주법이 일단 같고요. 뭐 피크라든지 저희가 술대를 쓰는 거랑 그런 게 좀 연주법이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멋지네요. 저 친구도 검은 고를 처음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하고 저도 또 기타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실 저도 기타를 샀다가 지금은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요새는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있어서 실제로 연주를 하고 또 최근에는 직장인 밴드에 들어가서 다음 달에 또 공연을 합니다.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소리를 기타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 배웠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 전공 빼놓고는 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타가 그렇다고. 썼고 있는데 다시 빼야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김은지님께서 청경님 너무 멋지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검은 고를 이제 하시니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연애 프로그램도 나가셨고 박보검 씨한테 또 검은 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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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보검 씨가 이제는 그 SBS에서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장기적으로 레슨을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이제 그 제작진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받으면서 그럼 친하시겠네요? 아 사실 뭐 친하 뭐 너무 옛날 일이라 뭐 그래도 뭐 가끔 기억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필은 사사 박천경은 더 그렇지. 네. 별바라기 검은 고 정말 좋네요. 박프리다. 그렇지. 사사. 박정경 넣어야지. 예의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매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연주하시면서 좀 힘드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그 한번 예전에는 그 가옥 같은 되게 제실 이런 데서 되게 좀 미니멀하게 공연을 했어요. 한 3, 40명 정도 앞에서 하는 되게 그래서 뭐 음향 장비도 따로 없고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게 상설이다 보니까 매주 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주 들어가기 한 5분, 10분 정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떤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 검은 고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여쭤보시다가 이제는 갑자기 검은 고를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도 되겠냐고 하시길래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곧 연주가 들어가야 돼서 조금 좀 예민하다 하니까 아유 이러니까 구악의 발전이 없지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다.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요. 네. 사실 저도 예의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진짜 연주 때 제일 못했어요. 그날 연주는 마인드 컨트롤 멘탈이 힘들죠. 아예 확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막 손도 빠지고 막 술 때도 미스질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최악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하루 그래요. 그러니까 국악을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맞아요. 그냥 악기 한번 연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공명의 송경근 씨는 대금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외국인 연주자가 청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뚫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뚫은 거예요. 뭐 난리 났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올해도 아주 재미있고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은요. 일단은 이번에 입사전 프로그램을 한 번으로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수도권에 있는 지원사원 몇 개가 마침 또 공고가 나서 그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밴드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박천경이라는 좀 솔리스트로서의 좀 활동을 조금 좀 다양한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그래서 그 적벽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판소리도 한번 좀 재미있는 작업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오바탕을 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목표가 있어요. 다섯 바탕을.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리꾼 못 찾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아, 저희 시간 많아요. 알겠습니다. 제 일요일 생방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녹화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네, 네. 선생님 그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네, 네. 이 녹화분이 누구니? 옆대요 전화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멋진 연주자고 앞으로도의 미래가 더 정말 기대가 되는 멋진 연주자인데 네. 검은고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검은고는 저 항상 되게 덕분에라는 그런 말을 항상 해요. 덕분에. 딱히 뭔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은고 덕분에 이렇게 온골 상사디아에 나가게 되고 검은고 덕분에 이수자전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정말 아까 검은고 덕분에 박보검 씨도 만나고 네. 뭐 정말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다든지 뭐 다양한 연예인들도 만나고 정말 때문에라기보다는 덕분에를 정말 더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멋진 연주자를 만난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는 너무 비주얼이 국악인이 아니어서 네. 뭐 하는 분이니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 딱 검은고를 딱 들고 왔을 때 네. 비주얼이 되니까 검은고가 땅이 끌지 않잖아요. 우린 북만 들어도 맞지, 끌거든. 산조 가야금을 들고 온 듯한 나는 북만 들어도 끌려. 저희도 오늘 박창경 씨 덕분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멋진 판소리 오바탄 계획 잘하시라고 우리 박프리다님께서 응원하신다고 아유, 또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네 오늘 온골상사지와 초대해서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검은고 산주 이수자이자 월드뮤직밴드 도시의 검은고 연주자 박천경 씨와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멋진 방송활동 그리고 멋진 연주활동 계속 응원하겠고요. 네. 멋진 음악세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클로징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강기론 박천경 저는 방수미였습니다. 얼씨구 좋다.